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수 있는 부처별 업무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보고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보고에선 예상대로 중소 또 중견기업 육성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로 중소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산업부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중소, 중견기업들의 육성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중 수출 1억 불 이상 기업을 오는 17년까지 3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업무 보고가 아이디어와 창업에 주력됐다면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보고에서는 IT와 신소재 등을 바탕으로 한 융합 10 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접시 정보통신 등의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자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행복형 4대 융합신산업으로는 재난재해 감시 인명구조 로봇이라든가 건강을 위한 스마트 의료기기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자, 중소와 중견기업이 좀커 나가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좀 선순환하는 이런 전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 단가 인하 관행을 실태 조사하고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 동방성장의 범위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2, 3차 풀뿌리 기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기업가 정신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이른바 산업혁신운동 3.0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동방성장을 비롯해서요, 지역산업 육성 대책도 제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은 의학과 바이오, 또 동남 지역의 조선, 해양 등각 지역의 주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구 의류나 전남의 도자기 등 고용 효과가 큰 전통 뿌리 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10개 혁신 도시에는 지역 산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일례로 나주 혁신 도시의 경우 한전 전산센터를 이전해서 IT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들수 있겠습니다. 네. 산업과 그 통상의 연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쟁점이지 않습니까?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산업과 통상을 묶음으로써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해달라고 주문을 한바 있는데요. 산업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과 공급 능력에 입각해서 통상 교섭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계와 국민과의 소통으로 FTA 협상 이행 과정에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신흥국과 통상을 할때 산업 협력이나 기술 이전, 경험 공유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에는 산업 육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고요. 중남미와 중동 등 자원 부국은 프로젝트 수주에 관여하고요. 또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개발국은 기술 이전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도 제시가 됐죠. 네, 먼저 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산업부는 석유는 중동 중심의 도입선에서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 미래의 대체 에너지, 셰일가스, 가 있는데요. 이 북미 지역의 매장량이 상당한 이 셰일가스를 오는 2017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중장기 비중을 올해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장기 가동 원전의 경우 원전 내 내구성을 총체적으로 실험을 하고 이후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고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 커가는 기업, 좋은 일자리, 또 안전한 에너지 구현을 목표로 한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새 정부 계획을 통해서 이 목표로 한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